2024년 9월 3일 오늘 새벽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세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어느 시대나 사람들은 좋은 리더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현실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사람들은 이 좋은 리더에 대한 욕구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강력한 리더십으로 자기를 이끌어주기를 바라고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그 강력한 힘으로 해결해주는 그런 만능의 리더를 원하죠. 때로는 그게 사실이건 아니건 이 리더가 정말 옳은 사람이건 옳지 않은 사람이건 분별하지 않고 그저 강하게 이끌어주는 리더를 따라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그렇게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더 많은 이유가 이 때문이죠. 옳은 건지 아닌지 분별하지 않고 강력하게 자신을 이끌어주고 뭐 확신을 그냥 심어주기에 그냥 그 리더에게 의지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리더가 중요합니다. 어떤 리더와 함께 하느냐가 한 가정, 한 교회, 한 나라의 앞길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는 여러 명의 리더를 만나게 됩니다. 그중 우리가 새롭게 묵상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서에서 우리는 느헤미야라는 리더를 만나고 있죠. 성경을 잘 아시는 분이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느헤미야는 참 좋은 리더였습니다. 좋은 자질과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성벽 재건이라는 이 엄청난 사업을 성공적으로 해낸 훌륭한 성과를 낸 리더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런 리더인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이 훌륭한 일들에 있어서 분명 느헤미야가 잘한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역사의 뒤편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이 이 모든 그 일들의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소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친히 함께 하셔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되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세우셔서 일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벽 재건을 시작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직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죠. 이 성벽 재건이라는 중요하고도 어려운 일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리더가 어떻게 일하기를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정확하게 직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상황을 정확하게 직시하는 리더가 필요하다는 거죠.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는 사흘 동안의 정비기간을 가진 후에 다시 재건할 성벽의 상황을 살피기 위해서 이제는 현장 시찰을 나갑니다. 그런데 이 일련의 과정에서 느헤미야가 전혀 서두르지 않고 굉장히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왕에게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걸 허락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벽 건축할 재료까지도 받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왕의 권위를 뒤엎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그냥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사흘을 보내면서 충분히 쉬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저 쉬는 시간만 가졌을까요? 저는 그 시간 동안 쉬면서 충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난 뒤에 현장 시찰을 시작하는데 이 현장 시찰을 굳이 주변이 잘 보이지 않는 한밤중 자신의 신복들만 데리고 나갑니다. 누구에게도 함부로 말을 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당장 무슨 일을 하고 뭘 직접 뛰어들어서 시작하는 것보다 그는 이 상황을 정확하게 직시하는 것을 먼저 선택합니다. 누구로부터 대신 상황을 전해 듣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누구의 왜곡된 해석 이런 정보를 가지는 게 아니라 정확한 현실을 자기의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신 시킬 수 없는 겁니다. 성벽에 무너진 부분만 3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걸 자신이 직접 돌아보죠. 상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큰 돌들로 이루어졌던 성벽이 다 무너졌고 느헤미야가 탄 짐승이 지나갈 곳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좁아지고 방치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까지 정확히 느헤미야는 자신의 눈으로 보고 현실을 직시합니다.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현실을 직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병을 치료할 때도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올바른 처방이 나올 수 없습니다. 아프고 힘들어도, 귀찮고 지루해도 정확한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거죠. 우리 삶의 회복을 위해 일할 때에도, 이 한국교회를 회복시킬 때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에도 우리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상황을 정확히 직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뭐 과거의 영광, 허황된 상상 이런 거에 사로잡혀서는 제대로 나아갈 수가 없음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리더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자, 느헤미야는 왕의 명령을 등에 업고 온 사람이지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건축할 재료까지도 왕이 다 줬습니다. 그냥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백성들에게 자 내가 명령 받았으니 너 이거 해
이러면 될 것 같은데 그러지를 않습니다. 백성을 불러 모아놓고 자신이 직시한 상황, 자신이 봤던 지금 이 상황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탄 비참한 현실을 백성들도 마주하게 하죠.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자는 비전을 제시합니다. 다시 이 수치를 당하지 말자고 독려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시작해 하시고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함께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선한 손으로 자신을 도와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를 말하고 느헤미야는 백성에게 현실을 직시시킴과 동시에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을 잊지 않고 있다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냥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는 그저 명령만 받고 수동적으로 움직여서는 이 큰 공사가 되지도 않을 거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요. 그리고 함께할 백성들에게는 이들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소망이 필요했습니다. 백성들은 이미 10년도 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재건의 꿈을 꾸다가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했기에 그런 실패의 흔적을 지우고 새롭게 일어서게 하기 위해서는 그 동력으로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필요했던 거죠. 다른 헛된 소망이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손이 자신들을 돕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로부터 오는 소망, 이게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느헤미야로부터 소망의 메시지가 선포되자 실패의 기억으로 말미암아 주저앉아 있던 백성이 함께 일어서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리더는 이 소망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지만, 그리고 현실을 정확하게 바라보게 하지만 그 현실 가운데에서 약속을 주시고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리더입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세계 열방 가운데 이런 리더로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대로 된 현실을 보지도 않고 허황된 공수표만 날리는 그런 사람 아니라, 그렇다고 반면에 암울한 현실을 보고 비관적 메시지만 재생산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되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하시고 그 손으로 회복의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암울하지만 우리가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 주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소망을 우리 속에만 가두어 두지 않고 온 세상에 그 소망을 전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해 등을 돌리지 않되 그렇다고 세상에 흡수되어 세상에 휩쓸려가는 우리가 되지도 않게 하시고 세상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외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위로자 신은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예수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우리 위해,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